만든 조청을 직접 네. 넣어서 네. 조리를 만들어 봅니다. 네, 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강? 졸릴 때 생강 편으로 썰어가지고요. 아, 예. 그럼 냄새도 좋고요. 향긋해지고 또 마늘 편으로 썰었어요. 마늘도요. 네, 썰어서 네. 이렇게 넣고요. 후춧가루 약간 네, 이렇게 넣고서는 아. 참기름 마지막에 넣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자작자작 하는 물에 뚜껑을 덮지 말고요. 네. 뚜껑을 열고 조림을 할 땐 뚜껑을 열어야지 까무스름하게 맛있게 졸여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푹 졸일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한 불세기는 예, 불세기는 중간 불에서요. 중간 불에서, 예, 하다가 네. 이제 얼추 졸아지면은 약하게 해가지고요. 네. 잘 졸이시면 돼요. 네. 네. 요거를 한 몇 분 정도 졸이면 한 10분 정도 하다가 불 네. 줄여서 한 5분 정도 하시면은요. 네. 맛있게 졸여져요. 저희가 이렇게 조청에 졸인 요즘은 조림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사실 뭐 이게 얼마나 보관할까 금방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보관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이제 조려놓은 거는 이제 일주일 네. 이상 보관하실 수 있고요. 아, 네. 조청 자체도 방부제가 전혀 안 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요. 네.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조청은? 예. 조청은 한 달. 예. 그래서 실온에 놓지 마시고요. 네. 예. 또 곰팡이가 되게 피고 당분이 좀 낮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밑반찬 하실 때, 떡 하실 때, 아이들 간식에 그렇게 두루두루 쓰시면 돼요. 최고죠. 네. 네네.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이거 한 10분 정도 졸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옆에서 준비를 했어요. 네. 아, 자, 예. 이런 식으로. 까무까무스름하게 네. 이렇게 잘 졸여졌죠? 한 10분 정도 졸으면 이 정도 됐고요. 여기서 이제 불을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요. 네. 조금 더 자작하게 졸이시면 돼요. 요 오징어 말고 요 안에다가 네. 무나 고추 네. 같은 것들 예. 같은, 같은 그런 채소들 곁들여서 같이 졸여도요. 맛있죠. 아. 네. 예. 야, 꽈리고추 같은 것도. 네, 꽈리고추도 좋고요. 네. 무도 좋고요. 무도 좋고요. 네, 버섯, 마른 버섯을 아. 예 불렸다가 같이 넣고 졸여도요. 네.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졸아졌나요? 네, 이제 거의 졸아졌죠? 네네. 국물이 자작하게 됐으니까요. 네네. 마지막에 참기름이요. 참기름을.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마무리 하겠어요. 네. 꺼주셔도 돼요. 네. 네. 이제 여기서 완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걸 한번 담아볼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 네. 담아볼까요? 네. 반짝반짝 윤기나게 아, 네. 네, 조청이 들어가서요. 네. 네. 담아볼게요. 건강에도 좋고, 네. 꽃 하나 써서.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조청을 이렇게 오징어 조림을 네. 먹음직스럽게 졸여졌죠? 아, 네. 또 생강도 요거 생강 마늘 같은 생강도. 것도 네. 드셔도 돼요. 예. 생강도 얼어지면 너무 좋죠. 네.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조청을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 주셨던 분들 도전할 수 있는. 네. 저렇게 쉽게 만드는구나. 이걸 응용하면 식혜, 뭐, 엿, 네, 백엿 다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청으로 네. 오징어 조리까지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조청과 오징어 조림을 복습해볼까요? 조청은 먼저 찹쌀과 물을 1:1 비율로 지은 고두밥을 준비합니다. 물에 엿기름, 고두밥을 넣고 섞은 다음 전기밥솥에 넣고 고운 상태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삭혀 준비해주세요. 삭힌 고두밥은 체에 받쳐 단물을 걸러냅니다. 냄비에 단물, 생강을 넣고 2시간 정도 끓인 다음 저어가며 2-3시간 정도 더 끓여 그릇에 담으면 조청 완성! 이제 오징어 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오징어 조림은 먼저 손질한 오징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넣고 데친 다음 물기를 빼줍니다. 냄비에 준비한 오징어와 물, 간장, 조청, 편썬 생강, 편썬 마늘, 후춧가루를 넣고 뚜껑을 연 상태로 졸여주세요. 여기에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그릇에 담으면 오징어 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조청과 오징어 조림으로 입맛 돋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조청과 조청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든 오징어 조림입니다. 두 가지 요리가, 두 가지 음식이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조청 생각보다 집에서 도전할 때 어렵지 않게 네. 네,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보십시오. 지금 이게 같이 찍어 먹으라고 네. 가장 좋아하는 예전에 네. 제가 집에 가면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조청을 네. 보시고 가래떡을 미리 빼놓으시고 예. 딱 좋습니다. 네. 아, 말랑말랑하다. 네, 또 따뜻한 거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네. 드시면은요. 네. 네.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예. 이 조청 찍어 갈 땐 정말 가래떡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다 쌀로 만든 건데요. 그죠? 떡도 쌀로 만들고 조청도 쌀로 만든 건데. 네. 요번 설에. 네. 근데 이거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그거 예 드시면. 해야죠.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탕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하고 풍부한 맛이 있죠. 조청에는 네 집에서 꼭 한번 네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청으로 만든 네 오징어 오징어 조림. 조림도 한번 네. 맛보세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윤기가 나요 일단. 네. 저는 네. 마늘 좋아해서 마늘 네, 같이 한번 드세요. 쫀득쫀득하게. 네. 쫀득쫀득하고 맛있죠? 아, 아주 짭조름하면서도. 네, 쫀득쫀득하고요. 달콤한 향도 있고, 이게 조청 네, 때문이죠. 네, 조청 때문에 그렇죠. 네. 향기 나고. 네. 쫀득쫀득하면서도. 오징어가. 네. 해산물은 사실 오래 익히면은. 튀겨진다 근데 네. 이걸 그 시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또 네. 여기 아주 부드러워요. 쫀득쫀득해요. 네. 쫄깃쫄깃하고. 네. 조청을 만들어 봤고요. 조청을 이렇게 응용해서 요리에 실제로 이렇게 응용한 요리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요리는 하다 보면 정말 재밌고 네. 정말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입맛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기쁘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한 주 동안 그런 비법을 네. 알려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예, 사실 요즘이 1년 중에 가장 식재료가 좀 빈약할 때예요. 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그래도 집에 있는 여러 재료들을 현명하게 응용하셔가지고요. 네. 좋은 요리를 같이 만들어봐서 좀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아주 맛있는 요리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요리 가지고 찾아뵐게요.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정성과 스타일이 가득한 요리를 만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정신우 선생님의 봄맞이 별미밥상을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